30번. 30번 가보자. 부등식 딱 들어가면 이때부터 좀 어렵죠, 확실히. 방정식이랑 좀 다르지. 어쨌든 여기 얘를 지금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는 2일 때겠네, 얘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성립하는 거 보여주는 거는 뭐 너무나 쉽죠. 이렇게 돼 있고 2-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2분의 3이고 여기는 얘는 4분의 5가 될 테니까 얘가 더큰거 맞죠?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가정은 뭐야? k일 때 성립한다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K 집어넣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내가 지금 이미 알고 있어 라는 상황에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띵띵띵띵 가서 K 제곱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 여기는 요 녀석이 얘보다 작아요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녀석이 누구보다 2-k분의 1보다 작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는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얘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랬을 때 여기는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뭐겠어? 여기는 얘가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2-k 더하기 1분의 1보다 작아요. 이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얘가 이거 전체가 얘보다 작아요. 이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 요런 모양. 그러니까 얘에서 얘보다 얘가 더 작아요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얘 빼기 얘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오케이? 얘 빼기 얘가 음수인 걸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k 더하기 1분의 1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랑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요거랑 지금 요거 이렇게 된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통분하면은 k의 k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k에다가 k 더하기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얘는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네. k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긴 요거 정리하면 k의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해보자. k제곱 사라지겠네. 그다음에 여기서 k 나오고 플러스 k이고 마이너스 2k니까 없어지겠네. 남는 거는 1 마이너스 1 하나 요거밖에 없겠네. 근데 k는 자연수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이게 음수구나라는 판단을 할수 있게 돼. 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한개 음수였으니까 얘가 더 큽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증명 과정.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해. 근데 흐름 찾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죠? 흐름 찾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익숙해지면은, 아, 그냥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냥 그것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요거 이제 내신 대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는 연습 많이 할 거야. 또 질문. 32번 봅시다. 32번.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 위에 0,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x랑 만나는 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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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p 값을 좀 늘리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누구의 관심이야? y의 관심이네. 그죠? 다른 건 아니고 일단 y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문제를 딱 풀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니? 여긴 얘는 그냥 이렇게 X축 잡아주고 Y축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을 거고 여기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을 거고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그냥 잡아. 뭘 잡아? PN을 잡아. PN. XN, YN 이렇게 잡아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는 얘가 QN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는 이 녀석이 PN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점에 뭐를 Y좌표를 난 현재 만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한번 상황을 보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가 지금 현재 YN일 거고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XN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YN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YN을 그대로 여기다 또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Y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여기는 이 녀석 지금 이 직선에다가 YN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2 YN에다가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Y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Y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YN에다가 더하기 2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형태로 변형해서 내가 이제 A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반대로 Y의 N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YN에다가 플러스 3분의 2의 A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면서 여기 이 값은 3분의 5A가 될 텐데 그 값이 2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A 값은 뭐가 됩니다? 5분의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N부터 시작한다. N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n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n 플러스 1번째를 만들어서 얘랑 얘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인 거야. 네. 오케이. 또 질문. 37번. 37번은 일단은 an분의 1의 규칙이 등차죠. 여기서 an분의 1, an분의 1, 얘가 등차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다시, a1분의 1 플러스 n-1, d가 될 거야. 그죠? 근데 d가 얼마니? 몰라. 이렇게 돼.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지금 11 값이 2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 a11, a11분의 1은 21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11을 넣은 거니까 10d가 되겠네. 일단 여기서, D는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얘가 2였으니까 얘는 EN-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AN은 뭐가 되겠니? EN-1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AN이랑 이거를 지금 한 거니까 여기 시그마 해가지고 K는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얘는 EN-1 분의 1 곱하기 en 플러스 1분의 1이 될 테니 여기는 얘는 그냥 en 마이너스 1에다가 e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여기는 요런 형태가 됐으니까 요것도 뭐 하면 부분모수로 쪼개면 2형 분리꼴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얘 빼기 얘 하면 2니까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n은 1부터 10까지 e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en 플러스 1분의 1로 쪼갤 수 있을 테니 하나씩 하나씩 얘는 2분의 1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죠. 10 집어넣으면 21입니다. 해서 21분의 10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질문. 42. 42, 43. 보자. 수직선 위에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P1의 좌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P1, P2가 1입니다. P1, P2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요 길이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얘는 그냥 이 길이를 다시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한다면 저거라고 한다면 개비 수열이 되겠죠? 개비 수열이.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네. 지금 보니까 얘는 P1부터 시작하잖아. 여기다 2부터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AN이라고 해버리면은 A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A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AN-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요 녀석을 AN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 이해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 그래서 얘는 실제로 AN이라고 하는 게 N 더하기 1분의 N-1 곱하기 AN-1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얘를 이제 개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개체는 AN에다가 무슨 짓을 한그 녀석을 AN 플러스 1이 됐을 때 그때를 개체라고 부른 거니까 그냥 N 대신에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N 더하기 1을 넣어줘서 이 모양을 만들어준다면 N 플러스 2분의 N이 되겠지라는 얘를 이제 내가 개체라, 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AN 플러스 다시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이 얼마지? 그럼 첫째 항이 요거 빼기 요거니까 1이잖아, 그지? 1 곱하기 n 더하기 다시 여기다 이제 읽는 거부터 차례대로 1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분의 2, 그다음에 5분의 3, 6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니까 요렇게 두칸 건너서 사라진다, 그죠? 그러면은 제일 뒤에 여기 n-2 넣으면은 n분의 n-2였을 거고 n-1 넣으면 n 더하기 1분의 n-1이 될 테니까 이렇게 사라지면 얘네까지 사라져서 없어질 거고 결과적으로는 얘는 n의 n 더하기 1 요거분의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n을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걸 한번 생각해. 지금 현재 선생님이 했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길이들을 지금 이렇게 일반항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50번째까지 넓이를 구해달래라고 했어. 그러면 어때? 여기는 요 넓이는 얘 곱하기 높이잖아.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SN으로 싹 바꿔주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는 걔는 2분의 1만 달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을 이제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 더할 거니까 얘는 1분의 1 빼기 51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분분수. 이해되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43번 마지막 문제. 자, 50%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물 100g을 섞은 농도를 A1 100g과 10% 소금물 100g을 섞은 농도를 A2 100g에 10% 소금물 100g을 A3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하면은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된대요.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항상 몇부터 시작하라고? N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N번째 소금물.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10%의 소금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AN%의 소금물 몇 그램이 있어? 현재 100g이 있어. 100g이 있어. 이거 두 개를 뭐 했어? 섞었어. 라고 한다면 전체 물의 양은 200g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농도가 이거였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AN만큼 들어있었겠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만큼 들어있었을 거야. 거기다 내가 100을 곱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그 결과가 AN 플러스 1번째 농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N 플러스 1번째 농도는 2분의 AN 더하기 10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농도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요 로직을 스스로 짤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못 짜겠으면 지금 말해. 저 마지막에 100을 곱하는데 농도라. 그렇지, 농도라. 그러니까 농도의 식은 있잖아. 농도의 식이 뭐지? 소금 물의 양 요거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되죠. 곱하기 100 해야 퍼센트 농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죠. 그리고 소금의 양은 여기서 이제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기는 얘가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고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으로 나온 건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AN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서 나온 게 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소금의 양들이 나왔던 거예요. 전체 소금 물의 양,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해준 게 다음 농도가 됩니다. 이런 느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현재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AN의 플러스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일반항 세우는 거잖아. 그렇지? 일반항을 세워달라는 거야. 이게 열 번째 거를 지금 구해달래. 그럼 저기서부터 차례대로 해가지고 열 번째 항을 만들어도 괜찮겠고, 그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선생님이 그냥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노가다를 뛰자.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하,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항상 듭니다. 이제 다시 주제는 이쪽으로 가서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그냥 차라리. 알겠죠? 어차피 시간 남잖아. 괜찮잖아. 그치? 시간 남는데 굳이 이거 안 하고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들어봐. 알겠죠? 일단은 나의 지금 현재 목표는 A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AN의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에 일반항을 세워주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게 뭐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P에다가 AN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PQ꼴이라고 불러.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PQ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쟤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얘가 만약에 P가 1이었다고 생각해봐. P가 1이었어. 그럼 무슨 수열이 되죠? 그렇지, 등차 수열이 되죠. 그럼 Q가 0이었어. 등비 수열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닌 형태에 대해서만 당연히 생각하는 거야 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PQ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내가 개차도 아니고 개비도 아니니까 내가 저기는 제 일반항을 세울 수가 없어요가 기본이거든. 그러면 도대체 저기는 제 일반항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형태를 변형을 할 거야. 오케이? 사실 이거는 변형만 써도 되죠. 형태를 바꾼다가 형태지. 그죠? 어쨌든 형태를 바꿀 거야. 변형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건데 어떤 모양으로 변형을 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P배의 AN 빼기 알파의 형태로 여기는 얘를 바꿔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일단 바꾸는 이유 먼저 설명해 줄게. 오케이? 얘를 내가 하나의 수열로 바라본다면 하나의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으로 바라본다면 얘가 n번째 항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n번째 항에다가 p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요 네모 박스 친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an-α라고 하는 n은요 얘는 an-α 다시 A1-α에다가 P의 N-1제곱이 됩니다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자동이죠. 왜?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 알았으면 일반항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겠어? AN이라고 하는 건 A1-α에다가 P의 N-1에다가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결론을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중에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하자. 일단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바꿔준다. 이게 중요함. 여기는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암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변형을 하나만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그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일단 요 형태를 바꾸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알겠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뭘 만들기 위해서야? 등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등비의 형태를 만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누구의 일반항? AN 빼기 알파라는 요 녀석의 일반항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요 형태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고.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얘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서 Q랑 가지고 바꾸면 돼.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문제처럼 an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an에다 플러스 5라고 하면 이 형태가 지금 현재 PQ꼴의 형태야. 얘가 P인 거고 얘가 Q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꾸라고?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라고. 근데 그러려면 알파 값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그러면 여기는 얘를 다시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an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에다 플러스 알파가 될 테니까, 여긴 얘가 2분의 1 알파가 되니까 걔가 5가 될 테니까 알파는 10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알파가 10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럼 여긴 얘가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an-10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얘가 수열이 될 거고, 첫째 항은 a1-10이 될 거고, 공비는 2분의 1이 될 테니 이거에 n-1이 제곱이 되겠군요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결과적으로 a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a1-10에 2분의 1에 n-1제곱에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뭐야? 요게 첫 번째 항이죠? 얘랑 섞은, 얘랑 섞은 게첫 번째 항이야. 그럼 50g에 10g이니까 60g, 200g분의 60g이니까 100g당 30g, 그죠? 얘는 30%. 여기 요 녀석이 30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20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10이 되겠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번째 게 궁금하다고? 열 번째 게 궁금하다고. 일단 10을 집어넣어 주자. 그럼 뭐가 돼요? A10은 20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에다가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저긴 쟤를 정리할 건데 일단 뭐 10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5로 묶어야 되겠네. 됐습니다. 저렇게 모양 만들어 달라니까. 여긴 얘가 지금 뭐야? 10이잖아. 여긴 얘가 20.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얘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의 7제곱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Q는 7이 될 거고,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 그럼 다시 한번. PQ꼴은 이렇게 편향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구해줍니다. 저것만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요 방법 있잖아요. 요 하우. 요거를 구하는 방법, 알파법이라고 하는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알파법은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 여기도 알파를 넣어. 됐어? 그래서 넘기고 이렇게 될 테니까 알파는 뭐가 된다? 1-p분의 이렇게 구하면 그 알파가 여기는 요 알파야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알파 값이 튀어나와.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 얘는 지금 an 플러스 1 빼기은 2분의 1 an 플러스 5였잖아.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5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 알파가 5가 되면서 알파는 10이 돼. 아까 나왔던 그 값이 그대로 나오죠. 신기하죠? 그래서 알파를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문제 질문한 거 문제에서도 아까 질문 뭐였죠? 요거였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아까 보면은 y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뭐였냐면 yn에다가 요게 뭐였지? 나? 이게 뭐였더라? 2였나? 아, 그래, 2였겠다.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A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형태가 지금 PQ꼴이잖아. 여기는 이 A가 뭐겠어? 여기서 말하는 알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알파를 구하려면은 그냥 알파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5 알파가 2가 됩니다. 알파는 5분의 6이에요. 이런 식으로 A 값을 구해도 괜찮아. 형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이것도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아, 참았어. 근데 얘는 이 형태를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피키꼴로 돼 있는 거를 이런 형태로 변형을 했잖아. 그렇죠? 이제 요 뒤로는 이제 뭘 할 테니까 일반화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풉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화를 구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더 편해집니다. 당연하게도 더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